안녕하세요. 돼지 아빠와 함께하는 분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 오창으로 왔는데요. 오창 이노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홍보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창 이노 테라타워는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틈새 상품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최초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 80% 융자 혜택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법인세가 4년간 100% 면제 혜택이 있고 현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약 280만 평 부지에 삼성과 LG, 대기업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와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를 기준 건너편에는 청주네오테크밸리가 약 134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강리 644-5번 지선이며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으로 되어 있고 제조용 공장과 오피스, 근리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용도를 보게 되면 지상 10층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그리고 11층에서 13층은 오피스인데 특정 호실은 외부 테라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0층과 옥상에는 정원이 있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예상하며 최대 7m의 높은 층고, 드라이브인 시스템, 넓은 램프포, 초대형 하역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을 보게 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만이 아닌 많은 산단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청주에는 10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조성이 완료된 곳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규모가 가장 넓은 걸 볼 수 있고 중부고속도로 오창 IC가 인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창은 천안, 아산과 세종시, 오송, 대전 등 광역도시와 산업 밀집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개발 호재도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지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의 구축 계획 추진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13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 청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약 15조 투자 예정,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 반영에 오창역 신설 추진,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인 나노 산업밸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력 및 자족력 향상, 천단과학산업 방사광 가속기 개발 사업 등 앞으로 청주는 계속되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최초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오창이노테라타워는 현재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사전 의향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홍보관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홍보관 방문 예약 및 기타 상담 문의는 1688-815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